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름이 김민태님. 코파 문디알이 맨 땅이나 인조잔디에서 사용 가능하냐? 당연히 사용 가능하죠. 네. 축구하는데 사용을 못할 이유가 없죠. 스터도 달려있고. 네. 문제는 뭐냐? 코파 문디알을 맨 땅에서 사용을 하면 90분 경기, 프로 선수들처럼 만약에 뛰는 90분 경기를 풀로 뛴다. 그러면 제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한 20경기 하고 나면 스터드가 없어질 거예요. 스터드가 정말 없어져서 맨들맨들해질 정도로 스터드가 닳아버려요. 인조잔디에서 어떤가? 인조잔디에서는 괜찮아요. 인조잔디에서는 신을만해요. 그러니까 맨땅 인조잔디 사용 가능한데 인조에서 신으면 스터드가 잘 안 닳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지고 맨땅에서 신으면 아마추어들이 뭐 한 60분 그러니까 뭐 20분짜리 3쿼터 정도 뭐 그런 식으로만 하더라도 한 30회 정도 경기 치르면 맨땅에서 스터드는 더 이상 그립을 발생시킬 수 없을 정도로 닳아서 못 쓰게 될 겁니다. 반 이상은 무조건 닳아 없어져요. 프로 선수들은 한 20경기 치르고 나면 맨땅에서 스터드 형체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닳아버려요. 그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 코파 문디알 스터드가 요즘 스터드의 이 스터드의 강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맨땅에서는 견딜 수가 없다. 예. 물론 저는 예전에 이게 너무 비싼 축구화이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닳아서 스터드와 아웃솔이 거의 일직선 수평에 놓을 정도로 됐을 상태였어서 미끄럼을 감수하고 신기는 했었어요. 너무 아까워서 버리기가. 참가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망가지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꽃밭 문제에 대해서 의아하시는 분들 가끔 이런 질문들이 많은 편이에요.